2019년 하반기 키움 리서치 슈퍼위크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서상경 팀장 모시고 투자 전략으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하반기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요. 일단 큰 그림 그리려면은 펀더멘탈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일단 뭐 그 지금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뭐 저희 하우스는요,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 서머랠리 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4분기 정도 가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랠리가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막 다들 그러잖아요. 경기 망가졌다, 뭐 문제 있고, 뭐 연준이 금리를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정도부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경기 국면 자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 국면을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가지고 시장을 따져봤어요.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거는 2개월 전의 지표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6개월 이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정평이 나 있는 경제지표로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 금리 결정할 때 이걸 많이 보거든요. 거기다가 뭐 대형 헤지펀드나 대형 펀드 같은 경우도 해외, 우리나라 말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걸 그 참고를 하면서 각국의 이제 자산 배분을 많이 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2라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로 좀 나눠놨어요. 그런데 보면 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화하는 변곡점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경기 국면별로 이제 따져봤을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아니 변화를, 변곡점을 보이는데 정평이 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2011년도부터 해서 한 바퀴 돌아서 3년, 지금 2015년도부터 해서 그 돌아서 19년 5월인데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과연 이제 3분기 정도에 올라서느냐, 리커버리 국면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올라서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기준선이 100이에요. 네. 기준선이 100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이후에 경기 변곡점을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6개월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도 좋고 기준선 100 이상이면 플러스 2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뭐 경기 활성화되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주가지수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기준선 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뭐 6개월 이후에 6개월 전보다도 더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럴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뭐 둘 다 나쁘지면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선, 지금 현재 기준선 100 이하잖아요. 네. 기준선 100 이하이고 6개월 전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계속 보이다가 조만간에 이게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개월 전보다도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시장은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뭐 무역 이슈라든지 연준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그냥 경기만 놓고 본다라면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경기가 개선이 돼버리면 주식시장 당연히 좋겠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신흥국 증시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은 3분기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이제 크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스몰 오픈 컨트리라서 이 무역이 좀 계속해서 말씀을 부리면은 우리는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그쵸, 이번 주입니다. 그거요. 슈퍼위크. 이번 주에 이제 무역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던 거, 그러니까 이 무역 협상에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나리오별로 좀 보면 일단은 이번에 갑자기 또 타결되고 뭐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도 처리되고 그럼 완전히 다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서머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 10월 급락 이전인 2,350포인트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는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이슈.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종전 관세 유지하고 합의는 지연되고 추가 관세는 유예하고 협상은 지속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전하겠다는 뜻이겠죠. 휴전을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거고 대신에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언은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 그러냐? 좀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대중국 관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미국한테는 경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국민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 경기에 대한 평가 자체도 원래 처음에 나빴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니까 아 미국 망했다 드디어. 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중립 이하 나쁨이 65%예요. 근데 뭐 법인세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아졌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예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대중국 관세 부과를 하는 게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대중국 관세를 계속적으로 장기화할 수는 없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장기화돼버리면 미국 경기 둔화가 돼버리면 이게 경제라는 게 주식시장하고 달라서 이게 뭐 한 2, 3개월 정도 연속으로 나빠지면 추세가 돼버려요. 추세가 돼서 뭐 여기서 좀 더 나빠졌다가 내년도 11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 그 대선이 멀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그렇게 돼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대중국 관세 부과라는 것들을 장기화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나쁘다 라고 봐야 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트럼프가 이렇게 저기 그 무역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에 대한 기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이게 겁니까? 좀 보면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데에서 네. 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을 쭉 모아봤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대선 카운티 득표율이고 그러니까 대선 카운티에서 보면 중부 지역, 농산물 지역하고 러스트벨트 지역이 좀 많이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데 보면 관세 부과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봄밀, 아니 가을밀 지역 가을밀 파종하고 뭐 하고 여기가 봄밀 여기가 옥수수, 대두 러스트벨트 지역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일부 지역 여기가 펜실바니아 이런 쪽 같은 경우, 뉴저지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그쪽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은 있는데 다른 데는 별로 없거든요. 자, 그 말은 색깔 진한 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그러니까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이게 너무 관세 부과로 인해서 농민들 중에 40%가 피해를 봤다.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파산 신청을 했어요. 아니 그 대중국 관세 부과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달 1일부터 부과한 거잖아요. 그 뒤로 지금 현재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네.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벌써 파산 신고가 대부분 다 되는 거예요. 농민, 자기 주요 지지층들이.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뭐 잘 처리가 돼서 뭐 무역협상이 잘 됐다 치더라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또 뭐 당장 내가 지금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 같은 경우도 피해를 안 본다고 하지만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항공기라든지 일부 제조 거기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근 들어서 뉴욕주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펜실바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 그 지난번 5월달 경제지표 그래서 7월 1일날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피해를 안 봤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 말은 별로 그렇게. 그럼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자기 지지층 위주의,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200만 표 이상 졌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러스트벨트 지역, 그 다음에 플로리다 지역 같은 경우가 뭐 트럼프가 이겨버리면서 트럼프가 당선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지금 현재 멕시코,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도 트럼프 깃발만 찍으면, 공화당 깃발만 찍으면 예전에는 당선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관세 전쟁,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이민 이민자 무슨 이런 거라든지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 바이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인 조 바이든한테는 텍사스에서도 지능으로 나와요. 네, 그런 정도까지 지금 트럼프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원래 공화당 지금 그 조지 부시 집안이 그 텍사스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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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 이슈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포기를 하고 강경하게 나가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뭐 중국을 더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재선 출정식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10만 명 이상 뭐 다 보고 2만 명 다 모여서 초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아 이거 뭐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걸 긁어 끌고 가버리면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극적 타결? 아,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아, 이제 이번 주잖아요. 네. 이번 주에 사실 상대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트럼프가 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중국이 또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지난번 그 5월 초에 합의한 초안이 당시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합의한 초안이 발표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실무진들끼리는 사기를 다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위층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에서 강경파들이 하면서 깨진 거거든요. 좀 보면 무역 불균형 재조정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공동 협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수준 조정하겠다. 이게 돈 많이 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다 뭐 명문화하고 뭐 어쩌저쩌고 했지만 그 5G 있지 않습니까? 5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상황. 뭐 거기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수용 불가. 합의 관련, 이행 관련돼서. 그래서 중국 입장이 뭐냐? 중국 입장을 봐야 됩니다. 중국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 2020년도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발전 전략 첫 해. 그리고 2017년도에 중국의 대외정책을 바꿨어요. 혁명외교, 발전외교, 결국 강대국외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네 G2라고 그러죠. 그렇지. G2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역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야, 너희들 잘 지키고 있는지 미국이 가서 조사해보겠다. 뭐 안 지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무릎 꿇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처리만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당연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한 발만 물러줘서 미 중국의 명분을 제시를 해주면 아 너희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를 해주면 이 상태로 무역협상은 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우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한 30초만 지금 상황에서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0.8배가 2,000포인트인데요.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0.83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뭐 상당히 낮아져 있는 1배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1배만 가면 2,500포인트고 지난번에 0.9배 정도까지만 가면 2,300포인트 넘어가는 거라서 대체적으로 좀 반등 여지는 좀 있죠. 근데 이제 무역 지금 현재 만약에 협상은 유지가 되고 지금 시장 베이스처럼 막 방금 전에 제가 많은 얘기들 했지만 극적인 타결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추가 관세 발의 안 하고 협상 휴전하는 정도. 물론 여기서 깜짝 타결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썸머랠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350포인트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수출 부진이라든지 뭐 기업이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안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박스권 예전에 그 2012년도 16년 장기 박스권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초기에는 대형주가 소폭 강세를 좀 보였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코스닥이 치고 올라갔던 네. 소형주 강세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모습 속에서 어차피 이번 주에 뭐 타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네. 좀 결정될 것 같은데 타결은 될 것 같고요. 타결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시장이 하방 요인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